이번에는 이제 노랫가락에 이어서 북거리 장단 창구 타령을 배워볼게요. 창구 타령도 우리 경기 민요 중에서 최고로 쳐주는 백미 중에 백미 창구 타령이죠. 경기 민요이면 노랫가락 창구 타령. 창구 타령 이제 경기미 창구 타령이 경기 민요의 아주 대표적인 그 민요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혹시 창구를 왜 창구라 그랬는지 아시죠? 창구를 왜 창구 타령이라 그러냐면 무당의 남편을 뜻하는 그거는 무당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악기를 다루는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통 민요가 다 이렇게 유절 형식으로 내가 좀 매기고 받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창구 타령은 이제 그런 형식에 반해서 이제 독창적으로 이렇게 한 절씩 기교를 부리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이거는 장단이 이제 북거리 장단으로 돼 있고. 자, 오늘 배울 노래는 창구 타령 중에서 이제 만악 첨봉 층암 절벽 요거가 이제 저기 판소리에 있는 가사죠. 만악 첨봉 층암 절벽. 만악 첨봉 층암 절벽 머리 숙여 굽어보니 구만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그랬는데 만악 첨봉은 왜 만악 첨봉이다 그럴까요? 만악 첨봉 첩첩이 아주 겹친 골짜기와 수많은 봉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악천봉. 그리고 구만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구만장천은 뭐냐면 끝없이 넓고 넓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구만장천. 그리고 비류직합 물이 곧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비류직하라 그러죠. 직하한다 이거. 그리고 총석정이 있는데 여기는 총석정이 뭐냐면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자. 층암절벽은 이제 여러 층의 이게 험한 바위로 된 낭떨어지를 말하는 거고 여기 뭐 창파에 나는 백고 창파는 푸른 물결 그 위를 이제 쌍거 쌍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쌍쌍이 이렇게 날 오고 간다 이런 말이에요. 쌍거 쌍내 쌍쌍이 오고 간다. 그 창파의 푸른 물결 위에 그거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볼게요.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자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만악천봉 증암절벽 시작 여기까지가 여섯 박자. 층암절벽 이렇게 시작. 만악천봉 층암절벽 만악천봉 여기가 여섯 박자. 만악천봉 층암절벽 시작. 만악천봉 그러니까는 국거리 장단이 한 장단이 열두 박자잖아요. 그러면 반 장단이 여섯 박자잖아요. 만악천봉 그 다음에 층암절벽 이렇게 열두 박자죠. 여섯 번째까지 하고 일곱 번째 박자에서 층이 들어가야지. 자 시작. 만악천봉 중앙절벽 그렇죠. 머리 숙여 굽어보니 머리 숙여 굽어보니 그렇죠. 구만 창천 걸린 폭포 시작 구만 창천 걸린 구만 창천 걸린 폭 니인에서 시금새가 걸린 니인 이렇게 걸린 폭포 시작 구만 창천 걸린 폭포 은 하수를 기울인 듯 필요지카 삼천척은 이렇게 시작 필요지카 삼천척은 필요지카 삼천척은 시작 필요지카 예르르리 살짝 올라가죠. 예예 이렇게 예를 이렇게 하면 맛이 안 나. 예르르 예 살짝 들어죠. 예르르 찬찬니까 르르리 예를 두고 이름인가 시작. 예를 두고 이름인가 그렇죠. 해금강 총석정에 시작 해금강 총석정에 해금강 총석정에 시작 해금강 총석정에 그렇죠. 죽정 놓고 앉아 보니 시작 죽정 놓고 앉아 보니 장파에 여기서 장파에 이렇게 시작 장파에 그렇죠. 장파에 나는 내
따라 하지 않나요? 시작. 장파에 나는 맺고 난 눈 이렇게 눈에서 식임새가 들어가네. 나는 눈 이렇게 장파에 나는 맺고 시작. 장파에